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다섯 번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유달리 밝고 큰 행성이어서 태양계의 왕자라고 불려집니다. 주피터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 최고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합니다. 제우스는 신화에서 많은 아내를 두었듯이 목성은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 이러한 위성들의 이름은 신화에서 제우스 아내의 이름들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태양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며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거대 행성입니다. 또한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이며 반지름은 지구의 11.2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습니다. 부피에 비해 질량이 작은 이유는 목성이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암석형 행성보다 밀도가 낮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처럼 밀도가 낮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밀도는 그렇게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성의 지름은 143,200km로 목성이 조금만 더 큰 천체였더라면 목성의 내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 제2의 태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목성은 가스형 행성이면서도 태양계의 나머지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의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모두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계에 있는 다른 모든 행성들을 합한 질량의 대략 2.5배에 이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99.85%의 질량을 차지하고 목성은 나머지 0.15% 중에서 대략 3분의 2인 0.1%를 차지합니다. 뒤를 이어서 토성이 0.029%를 차지합니다. 목성은 여러 원소들이 혼합된 고밀도 핵과 그 주변의 액상 금속성 수소층, 그리고 대부분 수소분자로 구성된 외곽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성은 뚜렷한 고체 표면이 없으며 가장 깊숙한 내부에는 온도가 섭씨 3만도로 추정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합니다. 그 위로 액체 금속 수소가 있고 또 그 위로 헬륨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비균질 지역과 수소분자 지역, 그리고 대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은 고도가 5,000km 이상에 이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수소 약 75%와 헬륨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만이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내부 질량의 대략 71%가 수소이고 24%가 헬륨이며 5%가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목성은 우리의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밝으며 달과 금성 다음으로 밝은 천체에 해당됩니다. 목성의 표면, 즉 구름 상단 부분의 온도는 대략 섭씨 영하 148도 정도 됩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받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 이는 목성 내부에 열원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그 열원은 행성이 형성될 때 행성 위에 붕괴되는 가스에서 방출되는 중력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의 표면에는 희거나 적갈색을 띤 띠 또는 줄무늬가 보입니다. 검은 줄무늬를 띠라고 하고 밝은 줄무늬를 대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대는 띠보다 온도가 낮고 따라서 더 높은 상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는 고압의 상승 영역이고 띠는 저압의 하강 영역임을 제시해 줍니다. 목성의 구름층 두께는 대략 50km 정도이고 두껍고 낮은 층과 얇은 두 개의 구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구름의 소용돌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라 하며 그 크기는 지구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보통의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대적반 내의 풍속은 초속 100m에 가까우며 매우 역동적입니다. 대적점은 목동 대기 중 남위 22도에 위치한 고기압성 폭풍지대입니다.
대적반 주위의 대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목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는 7억 7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의 5.2배입니다. 0.048의 궤도 이심률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목성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가 대략 7,500만 킬로미터의 차이가 납니다. 목성은 11.86년마다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9.925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합니다. 이러한 자전 속도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빠르며 이로 인해 적도 지방이 불룩한 타원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전 때문에 아마추어 망원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도 팽대부가 만들어집니다. 목성은 엷은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4개의 갈릴레이 위성과 그 외의 많은 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성은 그 위성들과 함께 작은 태양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목성 주위로 수많은 목성의 위성들이 돌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목성의 위성들 중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일 것입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을 발견하였고 그 4개의 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입니다. 이후 1999년도까지 16개의 위성이 발견되었고 현재 나사 공식상으로 발견된 목성의 위성은 79개 이상입니다. 그중 53개는 지름 10km 미만으로 모두 1975년 이후부터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이오는 유로파, 가니메데와 1대, 2대, 4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니메데와 유로파는 이오가 목성을 공전할 때마다 동일한 위치에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오는 목성에 가까워서 큰 조속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에 의해 힘을 받아 형태가 조금씩 변하고 내부에는 마찰이 생기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탐사선으로 관측한 이오의 화산은 지구의 화산과 형태는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크기는 갈릴레오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유로파의 지름은 3,130km이며 질량은 달의 0.65배 정도입니다. 관측 결과 유로파의 표면에는 구덩이가 거의 없고 철이 주성분인 핵과 유산염 멘틀 그리고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보다는 작지만 내부에는 열이 존재하고 이는 주변 위성들과 목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 안 위성들 중 가장 큰 위성이며 지름은 5,270km 정도이고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에 있는 철이 주성분인 핵이 존재하고 구산염의 하부 멘틀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융기한 부분과 폐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으로 과거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대략 4,800km이며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입니다. 내부 구조는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충격에 의해 얼음이 녹아 여러 겹의 고리들이 생겼다가 낮은 온도로 인해 바로 굳어버려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에는 여러 시기에 걸쳐 무인 탐사선이 보내졌습니다. 1972년과 1973년에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1977년에는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그 후에 율리시스 호와 갈릴레오 호 등 많은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의 북극 상공 13만 6천 킬로미터를 지나는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목성의 북극을 보게 되었고 목성의 위성 2호에 엷은 대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 3월과 7월에 잇따라 목성에 도달한 보이저 1, 2호에 의해 목성에도 얇은 두 개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성의 위성 2호가 활화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1992년 2월 태양계 탐사선 율리시스호는 목성의 대기 끝부분인 37,500km 지점까지 접근을 시도하여 태양풍과 자기장 등을 관측했습니다. 목성을 가장 최근에 탐사한 주노 탐사선은 2016년 7월 4일에 목성에 도달하여 사상 최초로 목성의 극지방을 촬영하였습니다. 주노에 의해 우리는 목성의 극지방은 특징적인 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었으며 토성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육각형의 폭풍이 목성의 극지방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성의 탐사 계획은 계속될 것입니다.